22대 총선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경남에서는 37명의 후보들이 13일간의 사활을 건 진검승부에 들어갔습니다. 여야가 접전을 벌이는 곳이 적지 않아서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. 박종훈 기자입니다. 2006년 경남도지사 선거에 이어 18년 만에 이번에는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빅매치를 치르게 된 두 정치인.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기 위한 두 전직 도지사의 진검 승부는 이번 총선 판세를 읽는 바로미터 가운데 하나로 전국적인 이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. 본격 선거운동 첫날, 유권자를 향한 두 후보의 발걸음이 더 빨라졌고 시민들 관심 또한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. 소상공인들과 이제 서민들, 이런 분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. 물가를 정말 잘 알고 시민들과 같이 소통도 많이 하고 그런 정책을 좀 많이 펴왔으면 좋겠습니다. 양산시울처럼 경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대1로 맞대결을 펼치는 곳은 모두 11곳. 경남 전체 16개 선거구 가운데 70%에 이릅니다. 막판까지 승부를 낙관할 수 없는 만큼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선거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. 경남은 16개 지역 중에서 우리가 8개를 당선 목표로 정해놓고 지금 정책과 인물을 충분하게 준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집권 여당이고 또 시도지사 모든 부분이 원팀으로 정말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. 이번 총선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린 만큼 지금부터 정권 심판과 정권 안정을 내건 여야의 힘겨루기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. 경남에선 창원과 김해, 거제, 양산 등지에서 여야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0여일 남은 기간 살얼음판 승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민주당이 4년 전 세석에서 이번에 경남 의석수를 불릴 수 있을지, 국민의힘이 목표로 잡은 도내 전석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. 여기다 16개 경남 전 지역의 후보를 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맞서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,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다섯 곳에서는 어느 후보가 도민의 마음을 얻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.